그래서 그분도 역시나 스크립터 출신으로 뒤늦게 영화 감독을 데뷔하셨다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 저에게. 그래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감히 수락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사실 제가 수락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신성원 감독님 때문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시나리오 전공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시나리오과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해에 그 오리엔테이션 술자리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감독님을 제 69세 만들 때 화장실에서 한번 뵀어요. 상암 DRC 상담센터 화장실에서 정말 그때 이후로 처음 뵌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을 붙들고 제가 감독님, 아 제가 그 전에 감독님께서 그때 오리엔테이션에 오셨을 때 아직 데뷔하기 전이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어떻게 될 거냐 안부를 물으셨는데 감독님께서 그때 했던 말이 제가 감이 되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다고 그때 데뷔 전이셨거든요. 그 말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학생이었고 그 감독님께서 계속 그 이후로 감독님 필모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그냥 계속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을 붙들고 감독님 제 롤모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감독님이 지금까지 버텨주셨기 때문에 제가 데뷔할 때까지 버텨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무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감독님. 기억나시죠, 감독님? 제가 사실은 화장실에서 만난 건 기억나요. 근데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 때 아마 레인보우 만들기 전이었죠? 아, 그때 제가 정말 찌그러져 있을 때그몇 년씩 그 영화 준비를 했는데 데뷔 길은 어렵고 계속 영화가 준비하던 영화 엎어지고 엎어지고 그럴 때 아마 송기란 선생님 차이였을 거예요. 맞아요. 송기란 선생님이 이제는 그 저한테 어쨌든 용기를 주셨었는데 그 아마 그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아 근데 이 스크립터를 오랫동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69세 되게 잘 봤고 그때 이제 69세를 아마 준비하고 네,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저도 이제 다른 작품 준비하고 있었고 네, 이렇게 또 뵙게 되고 전사를 듣게 되니까 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롤모델이라는 게 변화가 없나요? 아예 이제 여기 나오는 붙이기가 된 거죠. 지환이 감독님. 아무것도 없는 이 극장에서 홀로 쓸쓸하게 있는 아니요, 감독님. 정말 붙이기 들어갔고요. 아마 다음 영화 더잘 되실 거라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제가 또 정말 모르긴 몰라도 제 주변의 영화 감독님들이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 1, 2위를 다투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또이 모조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정말 질문을 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어떤 영화에 캐스팅을 제안 드릴 때, 아, 그때 그 감독 별로였어.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모르고 몰랐답니다. 네. 그래서 연예인께 드리는 질문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같은 맥락인데, 사실 정말 또 연예인께서 기생충으로 또 대중에게 많이 좀 정말 많은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텐데, 일단 감독님의 시나리오가 당연히 좋아서 또 선택을 하셨겠지만, 또 감독님이 또 어떤 식으로 꼬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어떤 부분이 정말 끌려서 이 영화를 하시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대단히 많은 시나리오가 온 거는 아니고요. 기생충으로 인해서 영화 쪽에서 콜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있었고 또본 제가
보니까 약속해놨던 작품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런 영화들도 되게 좋은데 신성 감독님이 보내신 영화를 제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거실에서 보는데 제가 연출부 생활을 하면서 겪었었던 어떤 경험하고 감독님이 겪고 있는 경험의 유사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멈춰서서 자기의 일을 멈춰놓고 다른 사람의 업적을 추적해가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거기에 제가 계속 나온다는 점도 매력적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이 되게 잔잔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거의 읽고 바로 연락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해요. 네. 아, 네. 역시 저도 그 전에 그 기사에서 진짜 연출부를 하셨었다는 얘기. 연극 쪽이. 아, 네. 더 공감이 많이 됐을 것 같긴 하네요. 정말. 네.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 영화 이제 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님의 데뷔작을 또 다시 찾아보면서 그때는 이제 당연히 몰랐지만 정말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그 여러분들 혹시 감독님 데뷔작이신 레인보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그 감독을 데뷔하기 위한 여성이 굉장히 요금부터 나와요. 근데 지금 오마주는 세 번째 영화를 만들고 흥행에 참패한 감독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감독의 이름이 같아요. 지환.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환이 사는 집의 풍경도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뭔가 굉장한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감독님 곁에 이제 뭐 그 지금 감독님께서는 당연히 새 작품 더 이상을 만드신 감독님이시지만 감독님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를 또 구성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구성하신 어떤 점, 그 계기와 그리고 지금의 감독님이 그러니까 레인보우에서의 지환 감독을 바라보는 모습과 그리고 세 번째 영화에서 지금 실패를 맛보고 있는 그 지환 감독을 바라보는 감독님의 어떤 감정도 좀 다르실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그 2010년에 그렇게 데뷔 전에 만났을 때예요. 아, 우울하던 그때 그 다음에 예, 그 레인보우라는 첫 영화를 찍었는데 주인공 이름이 지환입니다. 지환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보다 더 좀 자전적인 게 예, 지금은 20%인데 그때는 한 33% 정도 예, 이렇게 섞인 건데 예, 그리고 10년 후에 영화를 만든 것은 저의 빅피처였습니다. 다르게 안 되는데 시그니처 영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그 2011년에 여자만세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홍은원 감독님과 박남옥 감독님 여기 홍재원 감독님의 실제 그 인물에 관해서 고인이 되셨는데 취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50년대 60년대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정말 그 용감한 여성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그분들의 지인들을 만나고 따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아, 이 다큐멘터리 15분으로 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소재로 영화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젊은이한테 후반 작업하면서 이 오마주 스토리를 떠올렸습니다. 예, 거듭된 그 흥행의 참패를 맛보고 저도 좀 우울해 있던 차에 뭔가 아, 저의 심정적인 아, 나 앞으로 영화 계속 할 수 있을까? 약간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 제가 레인보우를 찍었을 때와 좀 근접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 2011년에 만든 다큐 속의 그 인물들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오마주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한마디에서 붙이자면 지금
정은 씨랑 저기 준상 군이랑 모두 이제 제 덜미에 잡혀서 10년 후에 어쩌면 또 해야 할 수도. 제가 그때까지 만약 영화를 찍는다면, 어쨌든 그런 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빅픽처가 썼다는 것으로. 오늘 알았어요, 오늘. 또 이정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또 분량도 많다, 주연이다 라는 지점이 분명 또 작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처럼 아마 여기 계신 관객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 이제 뭔가 신스틸러 나오시거나 주연으로 뭔가 개성 있는 역할을 보여주실 때도 물론 좋았지만, 아, 저 사람을 120분 내내 보고 싶은데 그런 영화는 없을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계속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축적감을 느꼈던 영화임에 분명 틀림없고요. 근데 이제 배우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부분에서 단독 주연을 맡으셨을 때 어떤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 그 신수환 감독님과 또 외모까지 싱크로율이 거의 100%라고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좀 그런 일은 없었나요, 감독님? 이 대본을 읽고 나서는 사실 외모적으로는 그 얘기를 드렸어요. 좀 꿈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청춘을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렇지만 나이는 들은 어떤 감독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게 자켓에 총각을 입거나 이렇게 되게 캐주얼하게 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의상 감독님하고 문장 감독님이 신 감독님하고 비슷한 옷을 자꾸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100% 자전적인 얘기로 보이지 않겠느냐. 근데 감독님이 또 흔쾌히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전적인 얘기는 20%밖에 안 된다. 얘기를 끝까지 하자. 그런데 나중에는 안경도 빌려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녀의 감독님의 시선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 또 이 작품을 하면서 이 인물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사복을 입을 때도 감독님하고 비슷하게 옷을 입고, 줄무늬 셔츠를 보면 똑같이 줄무늬 셔츠를 입고 그날 출근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 현장에서도 분명 그 스태프들이 가끔 헷갈리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저희 스텝 중에 한 친구가 정은 씨한테 감독님! 다들 웃었습니다. 또 감독님께 바로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어쨌든 영화 속에서 지환이 돈을 조금 벌지만, 의미 있는 일을, 돈은 벌지만 의미 있는 일을 또 제안받고, 그러니까 돈은 못 벌지만, 그 영상 자료원에 이제 방문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역시나 그 박남옥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제가 69세로 그 박남옥상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때 검색을 해보고, 아, 저도 사실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요. 가끔 이제 현장에서 그냥 놀리는 식으로 뭐 밥해 주러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스틸에 정말 아이를 얻고 그런 장면이 있어서 되게 놀라웠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인물사를 다룰 때 어떤 부분에서 최초 그 인물을 다루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강도님께서는 그 두 번째 인물이, 또 물론 이제 다큐가 계기가 됐다고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서도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영화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첫 번째 관심을 두기 마련인데 두 번째로 조명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감독님이 그걸 이제 구체화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조금만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선 가장 그 큰 거는 박남옥 감독님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 미망인이라는 필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조사할 때 2011년에. 근데 홍은영 감독님은 세 편이나 연출을 했는데 한 작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여판사가 있어서 저희가 영화에 쓸 수 있었지만 2015년에 어떤 분이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에는 정말 찾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그게 너무 그 당시에 좀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고 특히 첫 번째 작품은 20만 명이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근데 그 이후가 뭔가 계속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분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왜 그 저도 첫 번째 작품 찍고 뭔가 그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다큐 취재를 할 때 그때의 심정 이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물론 박남욱 감독님도 계시지만 박남욱 감독님은 또 그 이후에 작품을 못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한 작품만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홍은영 감독님이 그 세 편이나 만들었는데 단절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제가 그때 했던 고민이고 그래서 이 오마주에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 박남욱 감독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작년 말에 그 명색의 아프레거리라고 뮤지컬을 공연을 했었어요. 그 감독의 일대기를 담은. 저는 그 영화에서 실제 그 미망인이 어떤 작품이었는지를 조금 이제 힌트를 얻게 됐었는데 정말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결론이 이어졌구나. 그 여판사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오늘 모더 때문에 좀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영상 자료 들어가시면은 역시나 아 이거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건을 또 이런 식의 결론으로 다르게 됐다라는 것.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님께서 이 영화 이제 완전히 다 완성된 영화를 언제 처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후시 할 때는 편집본을 보고 했고요. 네. 전체 본 거는 천주영화제에서 처음. 아, 그거에 제 거에. 아, 그때 첫 감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작품을 연기한 배우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제 여성 영화인. 사람으로서 또 이 오마주가 갖는 어떤 의미도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상적인 장면이 있다면 또 그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 영화는 감독이나 어떤 배우 이런 전문적인 위치에서의 그 어떤 고민 말고도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 겪고 있는 소외 내가 이대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으로는 감독으로서 어떤 창조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을까 저도 사실은 뭐 요즘에 드라마가 많이 나와서 또 영화도 이렇게 개봉되고 주목을 받지만 또 그냥 이 몇 작품이 끝나고 나면 사실 굉장히 일상성으로 돌아가서 개 끌고 다니고 동네에서 아줌마 소리 듣는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걸 같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 너무 잔잔한가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앉아서 봤는데 되게 공감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전주영화제에서 틀었을 때 그리고 일을 하시고 계시는 여성뿐만이 아니고 중년을 지나가고 있는 남성분들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바랬던 부분에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아버지하고 되게 관계가 좀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배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응원을 잘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어른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보수적이고
또 이게 자유로운 청춘 시대에 이렇게 불의가 생길 때 부모들하고 막 충돌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45이 되는 그 시기에 아버지하고 같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제가 아버지의 일대기를 쭉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선배의 영화를 돌아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의 얘기도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그냥 뭐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들려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남의 얘기를 듣는 경청하는 모습, 그 시간을 같이 공감하는 속에 자기의 성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대기를 누군가하고 공감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보고 여러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극장에서 했었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모더를 하러 오면서 이렇게 경청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진짜 그 이 영화 자체가 또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 또 바로 질문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영화를 시나리오 쓸 때 사실 첫 장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수영장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그 거실씬이 정말 이 영화에서 지원의 현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저는 정말 첫 장면부터 너무너무 좋았던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저의 한 1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저는 한 영화 초반 1막이 거의 나 저렇게 약간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환에게는 시나리오를 쓸 마땅한 책상도 없어요. 그 소파와 그 테이블을 옆에는 거의 허리가 나가요. 그러신 건 아니죠, 집에서. 그리고 뭔가 지원의 손에 빌리지 않으면 밥과 집안 살림을 하지 않은 남자들 팀에서 샌드위치처럼 실제 아들이 뭐 늦잖아요. 거의 패티가 되어있는 지원의 모습이 와, 정말 감독님 정말 세련되게 이제 코미디를 또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시나리오를 막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시나리오 쓰고 뭔가 오타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장면 같아요. 맞나요, 감독님? 근데 뭔가 이렇게 거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되어와 되만 맞춤법조차 이제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이 나약한 세 번째 영화가 생명 참패로 감독님의 모습이 정말 너무 공감된다는 거는 제가 나중에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감독님이 이거는 막 아이디어 짜서 쓰신 게 아닌 것 같아서 고백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현실이 큰일이네요. 윤선혜 감독님 여기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님은 차기자 100만이 상태라서 저는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작업실이 따로 없어서 이렇게 그 거실에 진짜 레인보우의 똑같은 소파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책상에 잘 앉아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으면 자꾸 뭘 하고 싶어요. 책상을 막 옮기고 싶고 주변 정리를 하고 싶고 그래서 그 소파를 하고 그냥 간이 테이블 놓고 일하는 게 편하게 소파에 올라가서 안잠자리도 하고 그리고 낮잠도 이렇게 퍼져 잘 수 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확실히 근데 그게 익숙한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패티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저는 제 아들이 커가지고 그 깔려 죽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아들과 둘의 대화 장면을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근데 좀 약간 준상군하고 정은씨랑 되게 또 친해요. 이렇게 옛날에 같이 작업도 했는데 어떻게 동선을 잡고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 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패티로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콘티 짤 때 생각을 해서 패티로 만들었는데
의외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그 제가 그 아이는 없지만 친하게 지내는 조카뻘 아이가 있어요. 아주 저기 제 친구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집에 하도 왔다 갔다 해갖고 준상이 같이 아들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딱 그래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 저는 감독님이 그 지역 감독과 그 아들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엄마를 막 무시한 것 같으면서도 그치만 또 되게 또 일종의 상냥한 면도 있고 뭔가 되게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좋았어요. 저는 그 구도가 뭔가 감독님도 실제 아들이시죠. 네, 근데 네. 그냥 요즘은 밥 안 합니다. 저는 알아서들 해먹어라.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해. 기본적으로 크니까 외식을 네, 해서 네. 사실 밥을 해놔도 안 먹고 썩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정말 편해졌어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좀 아니 저 네. 저도 밥은 안 해요. 아 저희들 나랑 그 날렸어요. 남편 그쪽 밥인데 진짜 자녀분하고 친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감독님 데뷔 시절에 때 그 아드님의 엄마가 감독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과 지금의 또 반응은 어때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 아무래도 이제는 다 컸기 때문에 한번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본인도 이제는 무슨 동아리 활동 이러다가 이제는 내 나이를 이해를 못했는데 왜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쪽 그 절대 넘어오지 않아요. 그럼요. 저 거기 관영이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들은 국문과 저는 아니고 많이 바 캐릭터를 그냥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제가 많이 바꿨는데 여기 있는 그 대사 있잖아요. 네. 너는 평범하게 살아. 이건 저의 마음에 있는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배우님께 드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단톡방에 이렇게 오픈 채팅에 남겨주신 질문 제가 또 골라볼게요. 제가 사실은 한 언제였더라? 올해 봄이었나? 그 이정훈 배우님께서 그 바자 인터뷰 하셨던 거를 제가 그때 너무 좋아서 그 제 SNS에 캡처해서 뒀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늘의 이 복선 같은 순간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캡처했던 내용이 그 노동은 삶의 예술이며 그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데에만 필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공감이라기보다 너무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게 또 현실에서 실천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좀 자격지심이나 상대적 박탈감 또 그런 부분에서 좀 흔들리기도 하고 자괴감도 드는데 그 배우님께서 그 만약에 현실에 지환 같은 꼭 영화 감독이 아니더라도 지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좀 들려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그냥 우리 모두에게는 대단한 창조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것이 발휘되는 순간이 뭐 돈을 받느냐 아니냐 이런 거로 말할 수 없는 되게 고귀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매일의 일상성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런 지비에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감독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여기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단역을 할 때 문소리 씨 영화에 지비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드라마가 좀 잘 되고 있어서 저한테 참여할 수 있느냐고 얘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비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역할이 작았는데도 참여를 했어요. 왜냐면 그런 그 자그마한 롤이라는 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영화는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산업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땀이 없으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사실 배우를 할 때 많은 아르바이트로 뭐 회자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제가 연기를 하는데 그
굉장히 큰 토양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직장을 갖기 전에, 요즘에는 되게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일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누구나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또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긍지를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노동을 해야죠, 사람은요. 그죠? 그걸로 자기의 가족과 이웃을 돌볼 수 있고, 그게 자신만의 영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남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느낌이 있는 역들을 좀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네. 네. 오늘 뭐 밑줄 하나 그었는데요. 좀 일상성 안에서의 창조성. 오늘의 또 창조성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질문이 있기는 한데, 여기 좀 겹치는 게 있어서 감독님께 꼭 하나 더, 사실 더 많아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요거는 좀 제가 또 따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 초반에 이제 지환의 집 근처에서 죽은 여자가 이제 이웃 여자를 착각을 했다가 결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홍지영, 그 영화 속에서의 홍지영 감독님, 그 감독님의 발자취와 뭔가 필름을 찾아가는 과정이 서사 외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세팅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 홍지영 감독님처럼 또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이제 사라지고 뭔가 삭제되어 가는 것을 지원이 좀 깨닫고 그걸 지켜보는 설정을 두신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사실 뭐 데뷔작 이후에 주로 만드셨던 작품들이 보면 굉장히 미스터리함을 쓰는데, 그러니까 감독님이 정말 최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영화에서 그 미스터리함을 저는 어떤 서늘하고 뭔가 날선 그런 감정보다는 좀 따뜻한 미스터리함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실 때 그 설정들을 어디로부터 영감을 받으셨고 어떻게 출발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실 그 시나리오를 쓰는 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예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는데 누군가에게 그 내가 언젠가 겪었던 경험 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런 것들을 채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나리오 쓸 때. 그러니까 오마주 쓸 때 아마도 저도 그게 벌써 쓴 지 1년 반이 넘은 상태인데, 2019년 겨울에 아마 썼을 거예요, 시나리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도 제가 오마주 시나리오를 쓸 때 동네에 실제로 걸어가다가 어떤 그 저희 아파트는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다가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자살인지 아마 자살 연탄 죄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체를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도 급하게 또 약속이 있어서 이제 갔죠. 근데 그 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사체는 운반을 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지나서 갈 때마다 괜히 뭔가 신문에서만 보던 그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누군가는 저기서 자살을 한 거잖아요. 그걸 난 모르고 거기 그 공간을 지나다녔고, 그게 감정적으로 그냥 전파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마주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게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잊혀진 존재인 홍 감독을 팔로우하는 지환의 이 저기처럼, 그 어쨌든 누군가 내 이웃의 누군가가 그냥 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 그녀에 대한 그 걱정과 염려가 홍 감독을 찾아가는 지환의 감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녹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옆집 여자 설정을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분 중에 이거는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 이정훈 배우님 캐스팅도 좋았지만 다방 주인 역으로 나오신 배우님,
김기영 그 감독님 작품에 나오셨던 현재께서는 여기 이주실 배우님 등 노인 배우님들의 캐스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주 아카데미장의 모습을 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캐스팅 과정을 좀 궁금하시네요. 저는 그 더불어서 로케이션들이 정말 좋았는데 뭐 짧게라도 네. 우선 유순철 선생님은 되게 연세 많으신 그 분이를 캐스팅을 했어야 했는데 마돈나를 함께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돈나한테 그냥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도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그 잘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선생님한테 실례지만 오디션을 했습니다. 대사 있는 역할은 근데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선생님 지금 바로 옆반에서 처음으로 지금 영화 보고 계신데 그 정은 씨랑 같이 이렇게 작업할 때 또 김기영 감독님하고 또 예전에 작업을 하셨고 근데 그 원래 갖고 있는 그 아우라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옛날 배우님들이 가진 그 연기를 보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살아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이주실 선생님은 그 마돈나를 보시고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셨어요. 그 부산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뵀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역시 정은 씨가 되게 또 선배님들 정말 현장에서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헌팅은 일단 헌팅은 극장과 특히 그 편집기사가 사는 그 공간에 좀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 어쨌든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집기사님 장소는 되게 오지예요. 저희 제작부장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찍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장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무리한 스케줄이었는데 너무 반해가서 그 공간에 가고 너무 좋아서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다방 안에서 그 앨범 보려고 들어갔던 장면에 그거는 그 부분만 혹시 세트인가요? 아니면 실제 공간?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세트가 하나도 없고 오픈 세트들인데 그 극장에 극장주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쨌든 되게 거의 지금은 원주 아카데미가 다시 재활을 해서 시에서 사들여서 한데 그 당시에는 문 닫은 극장이었는데 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장소 이동할 필요 없이 마치 다방하고 집이 연결된 것처럼 다방은 서울이었고요. 그렇게 촬영을 하고 거기 있는 큰 가구들은 실제 있는 가구들을 저희 미술 감독이 터칭을 해서 좋았던 게 공간이 넓어서 촬영하기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네,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감독님. 네, 배우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 여성 인물사가 얼마나 다뤄졌는가. 맞는데 외국 영화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한국 영화는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있더라도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다룬 조명하는 게 많은데 그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도 뭔가 그런 이제 어쨌든 그 홍은원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제 홍재원 감독님의 그 발자취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현실의 지환이 어쨌든 지금 좀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정말 그 필름을 그 모자 띠에서 찾았을 때 감정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탁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배우님이나 감독님 그 시험 쓰실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감정을 더 이렇게 내지를 수도 있었던 그렇게 막 뭔가
뭔가 쓰레기치고 당하고 있는데 필름을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억제하고 감정을 좀 일종의 좀 거리두기를 하고 좀 담담하게 저는 바라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영화가 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어떤 인물을 다룰 때 그걸 되게 영웅서사로 그리려고 하지 않는 기조와도 좀 닿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그 부분 그 특히나 필름 받고 그 이후에 작년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도 사실 뭐 그 극을 보면은 여기는 하이라이트 여기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사람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의 카타르시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절제했다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그게 너무 크니까 밖으로 돌출되는 것보다 안으로 깊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약간 허탈한 상태에서 그걸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내지를 수 없는 상태이고 그걸 말로 했을 때 그 값어치가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테이크를 가고 그 중에서 좀 제일 뭐라 그럴까 덤덤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장면들을 주로 감독님이 고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물속을 다시 이렇게 헤엄치는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지점 그걸 보여줄 때도 또 이게 좀 분분했어요. 이게 막 활개치면서 막 저병을 하는 씬을 넣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좀 미래 지향적이지 않냐 그랬는데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좀 덤덤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것보다 되게 현실성 있게 다뤄야 된다는 점에서 감독님하고 좀 노선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서로 첨예하게 부딪혔던 장면 이런 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어서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아, 네, 없었던 걸로. 네, 네. 그거는 있어요. 제가 이제 테이크를 가면 네. 좀 개인적으로 제가 감독님보다는 좀 발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제가 눌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답답한 것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거 왜냐면 찍을 때는 저도 너무 재밌으니까 모니터에서 막 웃어요. 그러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김 씨 말고 다르게 좀 눌러서 한 번 더. 네. 눌러서. 네, 압력 박수 싶다. 죄송합니다. 아재개 위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 중에 저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찍으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어쨌든 소실된 그 뼈를 안에 있었던 장면을 다시 찍으신 거죠. 네. 실제 장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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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홍재원 감독님 여기 해주신 또 김원영 아예 김원영 배우님 정말 잠깐 나오셨지만 잠깐 나오셨지만 정말 예 근데 끝까지 제대로 얼굴 안 보여준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려도 되죠? 시간 괜찮나요? 네 네 이거는 또 영화 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배우님께 오마주라는 영화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오히려 저희가 이 영화에 영감을 받아서 그 배우님께서 그간에 보셨던 어떤 인상 깊었던 영화나 혹은 연극을 리메이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작품을 또 어떤 배역을 하고 싶은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또 여성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요즘에 인터뷰를 하면 몸이 더 노쇠하기 전에 액션을 하는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이타리 고기에 킬러 영화가 있어요. 너무 웃겨갖고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영화 배우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실제 킬러가. 그래서
하는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현실과 영화와 경계가 뭐냐. 근데 저는 패터슨이나 일포스티노 이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냥 일상성을 살아가는 사람의 창조성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영화에 어떻게 녹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영화면 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 정말 오마주를 선택하신 이유도 또 어떤 면에서 또 맥락이 네, 네. 다 이렇게 순환성인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또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영화를 지금 몇 번을 봤는데 마지막 한 20, 30분 시퀀스는 제가 그냥 감히 말하지만 뭐 영화사의 길이 남을 시퀀스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그 마지막에 어쨌든 그 천장 뚫린 극장 저 뚫린 그 천장이 저렇게 쓰일 줄은 정말 반전 같았거든요.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 떨어지는 빛 아래서 필름에 붙여보는 지만 그리고 또 쓰레기 방패 다 넣은 필름이고 그러다가 또 그 영사 이사님은 또 다 꺼주시고 그러니까 다 너무나 영화적인 그 어떤 폐허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시몬스카 그 시의 영화가 같이 뭔가 버려지고 감춰지고 뭔가 드러나지 않았던 작품과 인물이 그 몇판사란 작품과 또 현재 이 지원이라는 인물이 동시에 그 뚫린 천장의 빛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았었는데 어떻게 이런 영감을 떠올리셨는지 아니, 너무 가차를 해주셔서 아니, 정말 뺏고 싶은 네. 장면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임선의 감독님이 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걸 나중에 고마워하고 싶어요. 진짜로. 사실 아까 채굴이라고 했듯이 물론 상상력이 보태진 거긴 한데 예전에 그 다큐 찍을 때 다큐에 들어갈 인서트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짧은 극장장면에서 기왕이면 낡은 극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떤 그 지역 그 부산 쪽에 계신 분이 아 여기 한번 가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갔는데 정말 철거 직전의 극장이었어요. 근데 전기도 없고 끊어졌는데 그 영상이사님이 정말로 혼자 계셨는데 다음날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전기 없으니까 지금 쓸모없다. 근데 진짜 다음날 갔더니 부서져가지고 정말 그 빛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크게 만들었고 정말 요만한 빛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때 그 기억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마주를 쓰면서 아 이거 그 장면을 채굴해서 또 넣어야겠다 해서 그 장면을 이제 캐릭터 영상이사라든지 그 천장 예 근데 그거를 해서 그 사실은 힘들었죠. 저희 촬영팀과 그 다음에 CG팀이 실제로 원주극장에는 없거든요. 없는데 이제는 조명을 쏴서 그걸 만들었는데 뭐 편집하면서 이렇게 약간 뭔가 무대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보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빛이 어떤 그 분이 그런데 그 빛이 지화를 치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저도 놀래요. 이렇게 화면 내에서 보여지는 되게 멋있는 그림을 감독님이 직관적으로 만드시는데 별 생각 없이 만드시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얄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감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발품을 팔아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도 많이 되긴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또 제가 일단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또 이 장면은 또 명장면 그 어쨌든 다시 필름을 붙이고
서로 이제 영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키 대사가 자기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하는 그 대사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게 제가 첫 데뷔를 하고 부산 영화제에 갔을 때 어떤 배우님께서 제 영화를 보셨던 배우님이 이렇게 폐막식 끝나고 딱 붙잡으시고 자기 영화 좋더라, 영화 계속 만들어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트위터에 막 올리고 그래서 막 오방정을 떠났는데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해주신 맥락으로 나 또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 영화와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뭉클했었던 장면인데 감독님도 분명 어떤 그런 지점들을 뭐 앞서 선배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감독님 어떤 느낌으로 그걸 쓰셨는지 그리고 사실 되게 옛날에 더더욱 20년대라면 더 불모지 같은 영화판에서 여성 영화에서 버텨주셨던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의 영화라고 분명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독님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기도 했고 저는 그리고 저와 또 후배들에게 주는 응원의 메시지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 대사를 쓰시던 감독님의 어떤 마음? 네, 그 제가 참 오마주를 지금 생각해보면 시나리오 쓸 때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제가 그때 취재할 때 만났던 그 편집기사님이 취재가 끝나고 나서 80대 후반 정도 되셨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갈 때 저한테 신감독은 똑같이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제가 다시 뭐 녹취록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좀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를 해주신 게 생각도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 스스로에게 너 존버해라 이런 주의의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과 많이 못 들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네, 사랑한다는 내용이 많고요. 감독님, 배우님, 다 함께 만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극장에서 만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도 이 영화를 존버하게 해주시려면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꼬리말 님께 5월에 마주하는 네, 오마주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감독님이 너무 소심하게 말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할게요. 네, 어쨌든 오늘 영화 좋으셨다면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뭔가 저 멀리 희미해져 있던 꿈을 다시 떠올리셨거나 또 꿈을 향해 한창 달려가시는 분들은 용기와 응원의 기운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운 나만 간직하지 마시고 입소문 내셔서 우리 감독님 다음 작품, 이번 작품부터 감독으로 거듭나게 좀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했습니다.